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근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어근은 역시 단어를 많이 만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책에는 기껏 뭐 4개 내지 5개 하지만 실제로는 뭐 10단어 심지어 20단어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꼭 이렇게 많이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얘들 힘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게 될 때 아, 얘가 얘였나? 알게 되는 그 깨달음. 정말 아마 쏠쏠할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오늘 소개하죠. 이 FACT 또는 FICT라는 어원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make라는, 자, 만들다라는 또는 do,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뭐 두 가지 다 하지 마시고 같은 얘기야. 왜냐면 내가 만들어냈어, 뭐 해냈어, 뭐 이 정도로, 오케이? 내가 한 거, 만든 거. 이게 바로 fact이라고요. 자, 오히려 여러분, 자, 워낙 기본 단어라서 선생님이 따로 싫지는 않았지만 fact. 여러분, fact란 이 사실, 사실이란 단어가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어색하죠. 왜요? 선생님, 사실이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만든다는 건 약간 막 뭔가 부정적으로 보면, 그죠? 조작하는 느낌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오히려 왜 fact야? 그래서 make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만든 거 또 한 것, 그래 실제로 역사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팩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진실과 달라요. 팩트는 트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주 어릴 때는 뭐 팩트는 트루스 진실인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벌어진 일, 이해되시죠? 뭐 사람들이 하여서 정말 있었던 일, 이게 이제 팩트라고 하는 거지. 요즘 팩트를 너무 외려로 막 남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됐건, 이 팩트 남발하는 게 되게 나쁜 게, 이 팩트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 특징이, 팩트를 쓰고 나서, 이게 진실이야, 라고 살짝 덮어버리는 거야. 제가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봤어. 논객들이 말을 할 때. 자기 논리가, 좀 약하는데, 팩트란 말 딱 치고, 우리는 대충, 트루스, 진실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흐리게 하는 거라. 달라요. 팩트는, 벌어졌던 일이란 의미입니다. 그게 때로는 중요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어지간. 자, 오늘은 fiction 보겠습니다. fiction은 이 동일 어근에서 부정적 의미를 만들죠. 이건 꾸며낸 일이란 뜻.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접근하시면 돼. 그래서 fiction은 허구, 소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고학, 과학, 공상, 뭐 소설. 그렇죠. science fiction. 묻죠? 공상, 과학, 소설, 영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science fiction movie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난번 배운 feature가 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두 번째 단어는 바로 factory입니다. factory 너무나 편하죠. 만드는 곳. 와우, 만드는 곳이지 뭐. 자, 어때요? soy source factory 뭐죠? soy source, soy source가 뭔가요? soy source factory.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인가?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냐? 뭐 이런 거. 자, 여러분, 간장 공장 공장, 간장 공장이 바로 soy source factory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동차 공장, car factory, 뭐 울산 쪽에 많이 있다는 바로 car factory 되겠습니다. 만드는 곳이죠. 문제 없죠? 자, 이제 보니까 이 factory는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네요. 앞에서 여러분. 어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나? 아니면 쌤 수업 잘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Manufacture. 자, 우리 man이란 어근 할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 앞에서. fact은 만들다이고 man이 어떤 어근? 응? 사람 아니다 man. 오케이. 손이다 man. 기억나시죠? hand. 손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간의 조공. 아니, 수공업. 무슨? 수공업이다. 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아, manufacture도 손으로 만드는. 오케이. 자, 다시 정리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 바로 factor라는 단어가 요인의 의미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요인이 뭔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패의 어떤 요인이 뭘까? 이럴 때 factor of our failure. 우리 실패의 요인, 우리 실패를 뭐가 만들어냈을까? 뭐 이런 논리예요. 자, 그런 점에서 동의어는, 자, 잘 봐요.
이 팩터가 일단 만들어내는 거라서 사실 영어에 보면 만들어내다 비슷한 유발시키다라는 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얘가 원인이 되는 거라고. 동의어예요. 오케이. 팩터는 바로 커스의 동의어입니다. 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reason. 야, 커스와 reason. reason은 이유죠. 이건 우리가 한글의 네이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이유 뭐야? 하긴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미국 사람도 하긴 설명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어원적으로 설명할게요. 팩터는 cause처럼 어떤 일을 일으킨 원인이고 reason은 원래 여러분 자 의미 하나라는 게 제가 이거 원래 이성이죠 이성 원래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갑자기 이유야 그러니까 reason은 화재의 원인 할 때는 당연히 cause of fire고요 오케이? cause of a fire 이게 화재의 원인이고 이유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 일을 했니? 우리말로도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한 거야? 그러니 reason for his behavior reason the reason for his behavior 그의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라 하긴 우리말로 무슨 생각에서 그의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생각 자 이거 정말 설명 여러분 예전에 궁금했을 거야 이제 좀 개운해지시죠 아 cause는 일으키는 것 화재의 원인 할 때 이건 너 도대체 무슨 이성에서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거지 자 문제 없죠 네. 마지막에 여러분 faction은 당 내에 막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막 파벌 당에 가면 막 문덕파 막 이보영파 막 이런 식으로 막 15분파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는 걸 우리가 factio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예전에 unify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통합하다 만약 당파를 통합하면 unify the faction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열심히 했던 거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한 다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